연체 중이시라고요? 대출 금액이 부족하신가요? 그럴 때 이용 가능한 신용조회 없이 가능한 소액대출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가능한 소액결제연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신용도를 이용해 대출을 하는 게 아닌 본인 명의 휴대폰에 존재하는 소액결제 한도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공식업체에 바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대출이 아닌 단순한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도에는 전혀 문제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 중인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 중인 만큼 불법업체 미등록업체에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용해본 공식업체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공식업체 주소도 남겨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 왜 많은 분들이 이용 중인가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자면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으면 결제가 끝나는 방식이라 이용이 간편하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신용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최대한도에 맞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란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현금 마련이 가능해서 편리한데요. 처음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전문 상담사분들이 1대1로 응대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업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사이트 접속 후 문의하시면 상담 후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쳐 보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